1차 왕좌의 난을 통해 정도전 일당을 제거한 이방원. 이방원은 명분상으로도 계산상으로도 적장자인 이방과가 세자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재상 자리를 꿰차는데요. 그렇게 나라의 주요 정책과 인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방원은 자기 자신이나 태조가 정권을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사병의 힘 때문이라 생각해 사병을 혁파합니다. 한편 정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재란 자가 어전뜰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전하, 서둘러 정한군을 세자로 삼으시옵소서. 세자 자리에 어울리는 자는 정한군만 하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종은 1년이 지나도록 방원을 세자로 삼지 않습니다. 정종의 성격상 왕위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방원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전적이 있으니 자기도 필요 없어지면 금방 죽이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종이 시간을 끄는 사이 딴 마음을 품은 이가 나타납니다. 형님이 방원이를 세자로 앉히지 않으신다라. 형님에겐 적자가 없으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다음 왕이 나올 텐데 방희 형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 같고 방원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어쩌면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아버지 태조도 힘으로 왕위를 빼앗고 동생 이방원도 힘으로 권력을 쥔 걸 보아서인지 이방가는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방원도 정종이 자기를 금방 세자로 삼질 않자 슬슬 불안해하던 찰나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공이 큰 자기 아들들은 궁신 명단에서 싹 다 뺐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던 중도파는 그들을 회유한다는 이유로 1등 공신으로 책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차 왕좌의 난 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좌우정승이었던 김사영과 조준은 난이 발생하자 그냥 이방원한테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에 책봉된 반면 직접 군사를 대주고 군대를 지휘한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은 2등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이렇게 공신 책봉은 진짜 공이 큰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책봉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박포, 2차 왕좌의 난의 원인이 되는 인물이죠. 박포는 이방원의 부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방원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으며 1차 왕좌의 난 때도 공을 세운 신복인데요. 그런데 막상 공신 명단이 발표되니 내가 2등 공신이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한 조준이랑 김사용도 1등 공신이고 박쥐처럼 여기저기 붙어다니면서 간이나 보던 이무도 1등 공신인데 지금껏 정한군을 섬겨온 내가 2등 공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불평을 하고 다녔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방원은 그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유배까지 보내지니 화가 날 대로 난 박포는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방관을 찾아가는데요. 정한군께서 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느끼고 있네. 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으니 어디 좋은 계책 없는가. 공께서 정한군과 부딪히길 꺼려하신다면 군사 지휘권을 내놓으시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건 실례. 그럼 내가 녀석에게 굽히는 게 되질 않는가. 그게 싫으시면 멀리 몸을 피해 숨는 건 어떠십니까? 그건 더 실례. 내가 뭐가 무섭다고 그 녀석을 피해 도망가나. 정 그러시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군사를 일으켜 정한군을 제압하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으나 녀석의 군대가 나의 군대보다 강한데 어찌 녀석을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정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하셔야지요. 정한군이 정도전을 없앤 것도 정도전이 방심한 사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결국 이방원의 맞서기로 마음먹은 이방가는 본격적으로 세력 확대에 나섰는데 아니됩니다, 회안군. 정한군과 맞서선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 장인을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그것만은 절대 안됩니다. 정한군을 치겠다니요.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 혼자 할란다. 이렇게 이방간이 굳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방원을 공격하려 하니 이방간에 처족하였던 이레는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우현보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회안군께서 정안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답니다. 회안군이 정안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더구나. 회안군이 정안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 하옵니다. 그래, 알겠네. 내 서둘러 방비하도록 하지. 그렇게 이방원은 하륜 등 신복을 불러 이방간이 거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짜두는데요. 그렇게 1400년 1월 29일 제사에 필요한 날짐승을 잡아야 하니 공후들은 군사를 동원해 사냥을 해오거라. 합법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방간은 사냥을 나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그러곤 정종과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이방원을 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방언이가 저를 죽이려 함으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으니 주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네가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믿고서 네 동생을 죽이겠다니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너 혼자 대궐로 들어오면 내가 책임지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방언이가 저를 죽이려 하니 저도 가만히 앉아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 이놈아, 네가 방언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소같이 밀어난 놈아 대체 어쩌려고 그래. 정종과 태조가 뜯어 말렸음에도 굳이 군사를 일으키는 이방간. 한편 그 시각 이방원의 집 앞에서는 이미 회안군이 군사를 일으켰다 하옵니다. 서둘러 무장하셔야 합니다. 어찌 아우가 형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찌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아, 정말 그 방법밖엔 없단 말인가. 눈물 연기까지 하며 이방간과 싸우기 싫은 척하는 이방원. 이방간은 곧장 이방원을 죽이려 진격하나 이방원이 미리 계획했던 대로 이지란, 조영무, 이숙번 등 당대 최고의 무장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이방간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때 형님을 다치게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죽일 것이니라 라며 이방원은 끝까지 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방간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방간도 잡힙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리는 대관들. 회안군을 즉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러다 정말 방간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겠다. 군사를 보내 대관의 모임을 금지시키거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회안군을 즉시 처형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면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내가 직접 내 동생을 사지로 내몰 수 있겠는가. 정종뿐만 아니라 태조도 어떻게 해서든 이방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위에서 봤듯 이방원도 이방간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에 이들은 박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뒤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포는 거사 당일에 이방간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방원이 이방간의 힘을 빼기 위해 몰래 사람을 시켜 박포를 충동질했고 결국 이방간의 힘을 다 빼앗았으니 굳이 꼴사납게 친형제까지 죽일 필요는 없고 대신 박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일이 있을 때 태조의 셋째 아들 이방인은 뭘 하고 있었냐? 권력에 욕심도 없고 평상시에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로 유명했던 이방인은 사건 당일 병환 중이어서 쉬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걸 알고는 즉시 절제사 도장과 군인 명부를 삼군부에 바쳐서 자긴 관련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하륜은 곧바로 정종에게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라고 제안하는데요. 정몽주의 난에, 정도전의 난에, 또 이번 회안군의 난까지 정안군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서둘러 정안군을 세자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옳은 말이오. 안 그래도 과인에겐 적자가 없어 세자 자리에 누굴 앉혀야 하나 고민하던 터인데 오늘부로 정안군을 내 아들로 삼고 세자로 임명하겠노라. 그렇게 마침내 세자가 된 이방원. 그러나 이방간의 난을 겪은 이방원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이 가진 사병마저도 전부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 대사원 권근을 통해 글을 올립니다.
8명의 절제사들을 모두 없애고 사병을 철폐한 후 나라의 모든 군인과 무기는 삼군부에 소속되게 하여 나라의 군사로 삼으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하지만 지금 사병을 보유한 8명의 절제사들은 모두 1, 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운 공신들. 애써 이방원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사병들을 모두 빼앗아가겠다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셋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군인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리는 등 머리를 썼고, 심지어 조영문은 무기를 수거하러 온 사령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공신이 되어서 모범이 되진 못할 망정 일이 나오다니 가만두어선 안 됩니다. 전하 깨우선 법대로 이들을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세우소서. 정한군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벌졌다간 정한군이 화내겠지? 아무리 그래도 공신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야 없지요. 아닙니다 전하, 대관들의 뜻대로 이들을 엄히 벌하셔야 하옵니다. 그렇게 이들 중 몇몇은 파직되고 다른 이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 정종은 모든 병권을 이방원에게 넘겼으니 이방원이 조선 전군의 지휘권을 통째로 쥐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해 11월, 2년 2개월 동안 왕위에 앉아있던 정종은 더 이상 왕으로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았는지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요. 이후 상왕이 된 정종은 그 후로도 이름난 효자답게 자주 태조를 만나러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부인 정한왕후와도 아이는 없었지만 끝까지 금슬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관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사냥과 격구, 그리고 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노는 것 외엔 딱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의례는 물론이고 진상하는 음식, 기물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게다가 알아서 처신을 잘했는지 정치적 싸움이나 권력 다툼에도 한 번도 말려든 적 없이 그 뒤로 20년이나 더 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심지어 태종이 정종의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이방과 개인으로서의 삶은 꽤나 행복했을 것 같죠. 그러나 정종은 죽은 뒤 묘후를 받지 못해 오랫동안 그냥 공정왕으로 불리는 등 제대로 된 왕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세종도 정종은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잠시 태종의 왕 자리를 맡아둔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260년 후 숙종 때 드디어 묘호를 얻었으니 그게 바로 정종이라는 칭호였죠. 또한 정종의 후손들은 왕의 직계임에도 불구하고 태종, 세종의 후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새 왕이 등극하니 그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